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강준과 췌장 및 간 기능을 높이는 구슬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슬봉은 용담과 식물로 전국의 산에서 자라는 여러 해살이 식물이고 전세계 용담과 식물은 500여 종이 분포해 있습니다. 국내에는 흰구슬봉과 흰큰용담, 산용담, 비로용담, 흰용담 등의 12종이 분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슬봉은 작은 초롱을 여러 개 묶어 놓은 듯이 꽃이 아주 작으면서 귀여운 요정처럼 피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심코 보는 사람들은 봄에도 용담꽃이 피어나나 할 정도로 꽃 모양이 용담과 가장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용담에 비교해보면 키와 크기가 매우 작고 꽃이 피는 시기도 가을이 아니라 봄에 활짝 피게 됩니다. 용담은 전에도 몇 번 올렸듯이 높은 산에서 피는 반면에 구슬봉은 야산에 주로 많이 피고 약간 옅은 보라색 빛을 띱니다. 구슬봉을 비롯해 용담과 식물들은 꽃이 독특하고 빼어나게 아름다워 매니아층에서는 야생 관상용으로 1순위로 입에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한방에서는 돌틈에서 잘 피고 뿌리맛이 마치 쓸개처럼 쓰다하여 석용담이라 부릅니다. 성질은 차면서 약간 시고 떫은 맛이 나기도 하며 소량의 알카로이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하게 밝혀진 독성작용이 없어 봄철 민간에서는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먹거나 건조시켜 약재로 사용합니다. 작용 부위는 간과 담, 심, 방광, 사경에 들어가고 오장을 안정시키며 충독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효능에는 건의와 강심, 경풍, 췌장암, 담낭암, 비인암 등의 약재로 쓰이며 약효도 용담과 거의 비슷합니다. 양리실험에서는 위액 분비 및 운동 기능을 높이는 작용, 간 기능을 높이는 작용, 강압작용, 진해작용, 해열 및 덕균작용 등이 밝혀져 있습니다. 한방에서 구슬봉은 강중과 음경, 발기 및 정액 유정 등을 치료하는 긴요한약재로 쓰여왔습니다. 여기에서 생소한 강중의 뜻은 음경이 일어나 시들지 않으면서 능히 사정하지 못하고 정액이 저절로 나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또한 오랜 출혈로 수척해진 것을 치료하고 백탁과 소가를 치료할 때 처방약으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용담과 식물로 간염 동물 모델에 투약시켰을 때 간보호화 활성이 있었고 간염과 강간제의 지원됨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동의대학교에서는 근경 및 뿌리를 말린 한약재는 위장관 운동 촉진제로 각종 염증성 피부질환, 위염, 소화불량, 식욕부진, 당뇨병 등의 후보 물질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간담에 열이 있어 눈이 벌겋게 되면서 붓고 아픈데, 인후통, 협통, 황달, 수별설사, 이질, 남성의 음낭이 붓고 아픈데 적용됩니다. 또한 여성 음부소양증 창양, 습진, 식욕이 없고 입안이 쓴데, 소화장애 및 식중독 증상을 진정시켜줍니다. 그 밖에 실험에서는 12성 고지혈증과 총콜레스테롤 농도가 이군에 비해서 유의성 있게 감소하여 혈청지질 개선 효과가 다소 남아 있는 것으로 사료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고지혈증과 동맥경화에 적용할 수가 있고 지방분해 작용이 있어 다이어트 한방차로 꽃이나 전초를 채취해 달여서 먹기도 합니다. 특히 임상실험에서는 일본뇌염과 위액 분비 촉진작용으로 위염에 쓸 수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서 유행성 비형 뇌염의 23명을 치료해서 중환자 11명, 중증 정도의 환자 6명, 경환자 6명이 모두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3일 이내에 체온이 회복되어 정상으로 된 사람이 18명이었고, 경련 증상이 있는 15명 중 24시간 이내에 치유된 자가 11명, 나머지 4명은 2일 이내에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회복된 자는 10명이며, 중환 환자 중에서 1명만이 후유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하루 용량 2~6g을 물로 달여서 먹으면 되고, 환을 찍거나 가루내어 산재로 먹기도 합니다. 그 밖에 구슬봉이는 야맹증과 목구멍이 붓고 아픈 증상을 잘 낫게 하며 기관지염과 천식 등에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구슬봉은 여름과 가을에 지상분화 전초를 채취해 깨끗이 씻은 후에 그늘에 말리면 되고 뿌리는 가을에 채취한 게 약성이 제일 좋으며 햇볕에 말려서 사용하면 됩니다. 지상분은 3~5g, 뿌리는 5에서 10g에 물 500에서 700mg를 넣고 다리내글 반으로 나누어 아침과 저녁으로 복용하면 됩니다. 구슬봉은 지금까지 특별한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으나 비위허약으로 인해 설사를 하는 환자는 금기입니다. 또한 고서에는 빈속에 마시면 소변을 참을 수가 없게 되므로 공복에는 복용하면 안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